오늘 시장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어떠한 종목을 많이 사갔는지 전문가들과 분석을 해보는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매매 고수 두 분 소개합니다. 타이거 인베스트의 황윤석 대표,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황윤석 대표님께서 오늘 종목 두 가지를 보고 계신데 네. 컴투스 홀딩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고 계십니다. 그 와중에 뭐 컴투스 홀딩스 먼저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게임주들 때문에 아마 고민하시는 투자자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컴투스 홀딩스는 이제 작년도 연매출이 1,450억,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8.4% 정도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이제 445억, 그래서 87.8%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회사인 컴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서머너즈 워로 이제 대표작을 하고 있는데, 예, 컴투스의 실적도 너무 좋습니다. 연매출이 이제 5,560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527억, 사상 최대 기록을 했는데 지금 그 위메이드 쇼크 때문에 게임주들이 어제 급락하고 위메이드는 아직도 오늘 하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게임주 전반으로 이 불똥이 튀지 않을까 뭐 우려하시는 시각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우려를 이제 그 컴투스 홀딩스가 완전히 불식시켜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 이 컴투스 홀딩스의 경우는 블록체인 시장이라든지 NFT 또는 P2E를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고요. 플랫폼 시장에서 C2X 그쪽에 이제 마스터 콘텐츠 공급자로 이제 참여해서 콘텐츠 공급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개발 환경의 지원까지도 이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9월 말에 신작 블록체인 게임도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 3월 말에 신작 블록체인 게임도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퍼블리싱 P2E 게임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신작이 나올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600억 규모의 전환사채를 또 발행하고 있어서 블록체인 메타버스를 아우르는 종합 콘텐츠 기업으로 지금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황에서 보면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한 13%, 15% 정도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보면 추가적인 상승이 저는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위메이드 쇼크에서 벗어나는 그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저는 오늘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컴투스 홀딩스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영업이익 증가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말씀해 주셨는데 하창원 전문가님 현재 좀 보고 계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팜스토리를 보고 있습니다. 네, 저번 주에도 같은 시간에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 일단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사실 이제 이런 곡물 가격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원자재들이 강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라서 이런 제품 가격들이 좀 높아지는 부분에서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가격 전도가 가능한 흐름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뭐 관련된 종목군들 좀 시세가 다시 분출될 수 있고요. 일단 곡물 쪽으로 이제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는 거는 11년 만에 이제 최고치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팜스토리라든지 뭐 이제 사조동화원 미래 이제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강한 시세가 좀 분출이 되고 있고요. 일단 오늘 이제 이런 팜스토리 같은 곡물 쪽이랑 그다음에 사료 쪽이 움직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비료라든지 또 관련된 종목군들도 같이 좀 시세가 분출될 수 있으니까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좀 되고 있고 이제 러시아라든지 우크라이나 쪽에 또 곡물 쪽에 대한 영향력이 좀 큰 나라이다 보니까 관련된 이 이벤트들이 계속적으로 공급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코로나19 관련된 이벤트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제 이런 노동력 상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공급량이 좀 감소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런 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는 이벤트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먹는 거죠. 사람이 살기 위해서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됐을 때 계속적으로 좀 이벤트가 발생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시세 분출이 됐기 때문에 약간의 뭐 이런 주가의 급등락은 있겠지만 관련주들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4가지 종목 컴투스 홀딩스 게임주 그리고 팜스토리 곡물 관련주 가지고 오셨습니다.